요가가 정말 좋은 이유는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바쁜 일상 속에서 몸과 마음을 좀 더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가 자세 몇 가지를 알아두면 매우 유용하답니다. #1 다운워드 도그 다운워드 도그. 이 자세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효과는 최고예요. 전신 스트레칭의 안성맞춤이고 특히 어깨와 하체의 유연성을 길러줍니다. 먼저 손과 발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하늘로 올리는 동작을 취해보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지만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2 워리어 포즈 워리어 포즈. 힘과 균형을 기르기에 딱 좋은 자세예요. 두 발을 넓게 벌리고 한쪽 다리를 90도로 구부린 뒤 양팔을 들어 올려 전사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자세는 하체 근력을 길러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도 좋답니다. #3 차일드 포즈 차일드 포즈. 이건 정말 편안한 자세예요. 무릎을 대고 앉아 상체를 앞으로 숙여 바닥에 눕히는 동작인데요. 허리와 목,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스트레칭의 마무리로도 좋아요. #4 트리 포즈 트리 포즈. 균형 잡기 연습으로 딱 좋은 트리 포즈. 한 발로 서서 다른 발을 무릎이나 허벅지에 올리고 손은 머리 위로 합장해보세요. 처음엔 흔들릴 수 있지만 점점 균형 잡기가 수월해질 거예요. 몸의 중심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코브라 포즈 코브라 포즈. 복부와 척추를 강화해주는 아주 좋은 자세예요. 엎드려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요. 가슴을 열고 목을 뒤로 길게 늘리는 것이 포인트예요. 허리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요약 요가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오늘 배운 5가지 다운워드 도그, 워리어 포즈, 차일드 포즈, 트리 포즈, 코브라 포즈를 기억하세요. 이 자세들은 전신 스트레칭과 균형 잡기, 근력 강화,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짧은 시간에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으니 요가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 잠깐 멍 때리거나 TV 보는 시간을 요가 시간으로 바꿔보는 건 어때요? 분명히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